친구하고 비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제 작업실에 이제 놓고 간 거예요. 되게 큰 그 검정색 였나? 안녕하세요. 세 번째 인더랩. 이번에 방탄소년단 BTS의 앨범이 발매가 되었죠. 이 앨범의 수록곡인 Blue and Gray, 저희 작업기 어떻게 사운드를 잡았는지, 프로듀싱 했는지, 비어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정말 우연찮은 계기로 비를 만나고 제가 방탄소년단 곡을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곡을 같이 작업을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냥 뭐 방탄소년단 곡을 쓰자, 뭐를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곡을 쓴 것보다 그냥 아 좋은 곡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같이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비가 저한테 줬던 테마는 우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울이 그냥 막 우울하고 이런 거 말고 그거를 통해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적인 거를 전달을 할 수 있는 곡을 원해서, 뭔가 색깔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블랙 앤 화이트나 블루 앤 그레이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블랙 앤 화이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블루 앤 그레이라는 표현은 좀 드물게 사용하는 표현인데, 저는 이거를 되게 좀 써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테마를 블루 앤 그레이로 가는 게 어떠냐 라고 하니까 태영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냥 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곡 제목을 블루 앤 그레이라고 잡고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적인 컨셉과 무드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지는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곡을 시작을 했는데, 가장 막혔던 부분이 이걸 사운드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지? 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나올 메인 악기?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떤 악기를 써야 이 곡의 전체적인 무드? 그러니까 분위기를 약간 블루 앤 그레이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투박하고 청명한 사운드를 원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게 내장이 돼 있는 악기를 피아노 주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말로만 하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꺼내왔어요, 사운드를. 먼저 이 곡의 테마가 되는 나일론 기타 사운드 녹음된 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 메인이 되는 나일론 기타는 아쿠스틱으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가상 악기, 버추얼한 사운드로만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던 것 같고, 왜 그런지를 제가 또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치고 아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블레인 그레이의 메인 리프를 그렇게 완성을 했고요. 실제로 기타를 쳤는데 그 실제 기타 사운드도 제가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것 또한 평범한 기타 사운드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뭔가 깨끗하게 녹음이 안 돼 있죠? 반키를 인위적으로 올렸어요. 사운드가 좀 깨질 때도 있거든요. 지금 들으신 이 사운드는 살짝 깨지는 소리예요. 그 사운드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쓰인 사운드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스트링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브리티시 툴킷이라는 플러긴이 있어요. 약간 영국 드라마에 나올 법한 오케스트라를 가상 악기로 재현을 한 그런 플러긴인데, 그 사운드가 제가 생각한 블루 앤 그레이라는 곡의 톤과 전체적인 질감이 너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운드를 정해봤는데 역시나 사운드가 잘 맞더라고요. 다음 악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클라리넷은 제 대학 전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에는 내가 직접 클라리넷을 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불어놓고 보니까 안 어울려요. 사실 좀 자존심도 좀 상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불었을 때 완벽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상 악기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가상 악기를 가져왔죠. 이 곡에서의 클라리넷의 역할은 클라이막스를 쳐주는 악기로 표현을 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딱 마지막 부분에만 표현이 되죠. 이제 클라리넷을 가져왔죠 제가. 표현을 해드리려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라인은 아니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게 간단한 라인이어서 녹음을 해봤죠. 근데 제가 원하는 질감과 톤이 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클라리넷도 가상 악기로 써봤는데 확실히 좀 뭔가 다르죠. 근데 이 사운드가 이 곡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상 악기를 택했습니다. 그 다음 사운드는 피아노인데 곡의 코드를 잡아주는 것보다 약간 곡을 더 예쁘게 색칠해주는 역할로 잡아봤고요. 어떤 의미냐면 피아노 라인 중에서 이 라인이 있어요. 되게 간단한 라인이죠. 근데 이걸 트랙과 같이 들어보면 같이 들으니까 뭔가 트랙이 조금 더 사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색칠을 쉽게 표현을 하자면 피아노를 더함으로써 블레인 그레이가 가지고 있는 차가우면서도 따뜻함을 좀 더 더해주는 사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사운드는 심장소리인데 사람이 심장소리를 들으면 좀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럼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심장소리를 트랙에 넣어봤는데 심장소리를 먼저 들려 드릴게요. 심장소리 같죠? 이 심장소리를 트랙에 넣으면 이런 사운드가 나와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뭔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곡을 들을 때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는 데 도움을 주는 사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이 마지막 사운드는 클라이막스를 담당하는 사운드인데요. 제가 좀 많이 쓰는 사운드이기도 해요. 이 곡에 제 목소리가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아시는 분들은 정말 100점 드립니다. Tired라는 곡을 들어보시면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것과는 조금 다르고 노하우는 여기서 밝히진 않겠지만 그 사운드를 변형시켜서 마지막 트랙의 클라이막스에 한번 넣어봤는데 이 사운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름다운 우울을 표현을 하려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빠질 수 없는 사운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름다운 우울, 그리고 위로와 희망을 표현을 했을 때 그 무드를 잘 표현해주는 사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트랙과 같이 어우러졌을 때에만 가능한 사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대한 되게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케이스를 통해서 아, 태영이가 되게 세심한 친구구나, 사람을 배려를 잘하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작업실에 온 거예요. 이제 친구하고 뭐를 들고 왔어요. 어떤 되게 큰 종이 상자 박스였는데, 아니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아무 말 없이 그냥 딱 박스를 열었는데 되게 큰 그 검정색 게이밍 의자였나? 되게 푹신푹신한 의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비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제 작업실에 이제 놓고 간 거예요. 그 제 작업실에 의자가 뭐 낡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앉아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본인이 봤을 땐 이제 좀 불편해 보였는지, 어느 날 의자를 이렇게 가져와서 조립을 해놓고 갔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태영이 비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곡을 쓸 때는 뭐 테마라든지 곡 제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들을 사운드적으로 좀 풀어내보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곡을 쓸 때도 여러분들도 한번 추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오늘 인더랩 방탄소년단의 앨범에 수록된 Blue and Grey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그리고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